자, 안녕하세요. 김 부장입니다. 오늘은 파주 상지석동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운정역이랑 가까운 상지석동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제 앞에서 이제 촬영을 하면서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층 기준으로도 막힘이 없어요. 앞뒤.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또 더 막힘이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숲뷰와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가 전체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기보다는 전원주택이랑 빌라랑 같이 섞여 있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운정역도 가깝게 잘 되어 있고, 이제 스타필드 빌리지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내년 3월에 이제 완공이기 때문에. 그리고 GTX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냐? 아닙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거품 다 빠진 가격으로 정말 노마진은 아니지만 진짜 건축주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붙여서 판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여기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도 정말 크거든요. 1층 테라스 세대는 테라스까지 대지 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정말 메리트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꼭 한번 오셔서 저랑 같이 집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립니다. 저는 입구서부터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과 벽은 전체적으로 다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고요. 전실 공간 여기가 기역자로 해갖고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데, 먼저 우측편에는 허리라인 선방 기준으로 위아래 세 칸씩 해서 넓게 나온 신발장, 밑에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들어와서 좌측편으로 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키 큰 장이 또 총 세 칸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단자함 들어가 있고, 일괄 소등 스위치는 문 바로 앞쪽에 나와 있습니다. 블랙 프레임 철제로 해갖고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되어 있고, 복도형 구조에 방 3개와 안방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실부터 좀 볼 건데요. 일단 여기가 기준층인데도 불구하고 거실 사이즈가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거든요. 창호가 보시면은 화면상으로도 정말 큼지막하지만 거실 폭이 약 한 5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준층에 5m 나온 데가 사실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통 커야 4m30에서 4m60 정도인데, 그 소파 하나가 더 차이가 날 만큼 거실 폭이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고, TV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새로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대형 TV 두셔야 딱 잘 어울리실 것 같고요. 소파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알파룸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룸 문 앞쪽으로 이렇게 했을 때 4인 또는 카우치 소파 설치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가 약 한 2700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샹들리에도 정말 이쁘게 잘 들어가 있고, LG 휘센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라스를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냥 창문에서 좀 설명만 드릴게요. 아직 공사가 다 마무리가 안 돼 있어서 테라스가 여기는 양쪽으로 앞쪽과 뒤쪽 총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테라스 사이즈가 정말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 나와 있습니다. 주방 같은 경우는 11자형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은 최대 8인 또는 10인까지도 식사가 가능할 만큼 정말 큼지막하게 낮아 있고, 무릎라인 레그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에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픽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 싱크볼, 그다음에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환기창도 양쪽으로 개폐가 되기 때문에 환기나 환풍 채광에도 정말 좋고, 상부장, 하부장, 주방은 화이트톤의 히든도어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오븐 들어가 있고요. 오븐 바로 옆쪽으로 다용도실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보일러실과 수전은 안쪽과 그리고 앞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쪽에는 세탁기랑 건조기 타워형으로 두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뭐 애기 세탁기나 아니면 애벌빨래 같은 거 청소하실 때 충분히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가기 전에 여기에 팬트리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주방 쪽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선반 놔져 있지만 선반 바로 옆으로도 뭐 큰 짐들 별도로 더 보관 가능하시기 때문에 수납은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 있고, 주방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TV 아트홀 뒤쪽으로 해서 안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 창문도 양쪽으로 놔져 있지만 큼지막하게 놔져 있기 때문에 채광에도 정말 좋고 환기에도 정말 좋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 포세린 타일 느낌 나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처럼 침대 하나만 딱 놓고 깔끔하게 사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패밀리 침대 이상 사이즈 충분히 들어가고 이 안쪽으로 해서 아치형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치형 문으로 되어 있는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입구에 공간을 살짝 하나 비워놨어요. 그래서 여기 파우더룸 하나 만드시고 그 앞쪽으로 해서 기역자로 안쪽까지 깊숙이 여기 시스템형 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부가 같이 충분히 옷을 수납하시기에도 넉넉한 공간이라고 보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부부 욕실 공간, 젠다이 선반 밑에 세면대, 그리고 앞쪽에 양변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줄눈 시공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샤워까지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부부 욕실 공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방이랑 메인 욕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메인 욕실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샤워할 수 있는 부스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도 젠다이 선반 들어가 있는데 나는 욕조가 무조건 필요하다 그러면 조적으로 만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이즈도 폭도 상당히 넓게 잘 나와 있고 줄눈 시공 여기도 똑같이 다 되어 있습니다. 메인 욕실 같은 경우는 화이트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 처리가 잘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두 번째 방 나와 있는데 두 번째 방에서는 이렇게 뒤쪽으로 나갈 수 있는 테라스 공간이 별도로 또 마련이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앞 뒤로 테라스가 있다고 설명드렸잖아요. 뒤쪽으로 나가는 테라스는 이쪽 방을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가구 배치하시기 좋아요. 일단 침대 큰 거 하나 딱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그리고 안쪽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시스템 행거 기역자로 설치하시게 되면은 드레스룸으로도 별도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 뒤쪽 테라스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오거든요. 제가 바닥만 살짝 좀 보여드릴게요. 이 공구리 침 부분만 이제 우리 집 테라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끝에까지는 아니고 여기 바로 벽까지 이 벽까지가 테라스 공간, 저 앞쪽까지가 테라스 공간이기 때문에 테라스는 정말 초대형 테라스가 앞 뒤로 설치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넘어가서 우측에 있는 세 번째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번째 방도 사이즈가 상당히 크게 잘 나와 있어갖고 10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가구 배치하시기에도 좋거든요. 침대, 책상, 옷장 충분히 다 보관 가능하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도 쓰시기에 부족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으로 해서 마지막 네 번째 방인데요. 이 네 번째 방은 중간방, 즉 작은 방 3개 중에는 가장 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12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기 알파룸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가지 용도로 활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 여기는 거실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이기 때문에 가변형 포룸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끝에까지 이렇게 좀 활용하신다고 하면은 거실을 정말 넓게 사용을 하시지만 뭐 서재나 아니면 어린 아기들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다 놀이방 같은 걸로 해주시면은 딱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4베이 구조의 방 4개, 화장실 2개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직 공사가 다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양해해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스를 밖에 나가서 찍지를 못하기 때문에 집 안에서만 살짝 보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1층 기준 테라스 같은 경우는 앞과 뒤 양쪽으로 테라스가 대형 사이즈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는 방 3개 그리고 방 4개 이렇게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타워형 구조는 다 동일한데 방이 3개냐, 방 3개짜리 같은 경우는 팬트리 공간, 방 4개짜리 같은 경우는 팬트리가 좀 작은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여드린 방 4개짜리 같은 경우는 방 4개가 사이즈가 정말 다 크고 거실과 주방이 정말 넉넉하게 나와 있는 그런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